야, 이거 진짜 먹어봐야지. 전주에 가면 길거리에서 쉽게 가맥이라는 간판을 볼 수 있어요. 가맥이란 가게와 맥주의 줄임말인데요. 슈퍼마켓 같은 가게에서 간단한 과자나 안주를 맥주와 함께 마시는 전주의 독특한 음주 문화랍니다. 서울로 치자면 편술 느낌? 많고 많은 가맥집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다는 전일가보에 가보았어요. 전일가보의 대표적인 메뉴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고요. 이 메뉴들 말고도 가게 내에서 파는 컵라면이나 과자 같은 걸 사서 먹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카페 한 마리 하고 한 마리 먹으려고? 응. 먹고 하나 포장. 아, 갈 때? 갈 때. 아, 네. 아, 두 병 기본이에요? 아니,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쟀대. 아, 이거 무조건 통이에요? 전주는 하이트래. 전주는 하이트야? 먼저 맥주잔을 채우고 있다 보니 금세 황태포가 도착했습니다. 황태 한 마리가 통으로 나와서 크기가 압도적이었어요. 급히 조금 찢어 먹어보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 비린맛은 전혀 없이 고소했고요. 질기지 않고 바삭해서 씹는 맛이 아주 좋았어요. 전일가보가 자랑하는 이 소스, 마약 소스랍니다. 점도가 높은 데리야끼 같은 소스에 참깨와 다진 청양고추 그리고 마요네즈가 얹어져 있어요. 요 소스를 마구마구 섞어서 보슬한 황태포에 찍어 한 입 먹으면 그야말로 맥주를 슬슬 부르는 맛! 소스에 청양고추가 들어간 건 신의 한 수 같아요. 질릴 때쯤 고추를 씹으면 다시 리프레시 되는 느낌? 본격적으로 먹기 위해 황태포 해체식을 시작했습니다. 황태포가 얼마나 바삭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먹고 마시고 따르고 먹고 마시고 따르고 하다 보니 두 병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배 터질 것 같았는데도 맥주 두 병 순삭했습니다. 부부몬스터. 위치는 한옥마을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라 한옥마을을 구경하시고 나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그 내 인생의 황태포 가치관을 바꿀 정도로 맛있어. 내 인생에서 황태포란 그저 그 육수 내거나 북엇국을 끓이는 존재일 뿐이었는데 황태포에게 미안해지는 순간이야. 처음엔 한 마리 포장하려고 했는데 한 마리는 무슨 세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소스를 아주 넉넉히 챙겨주셨어요. 청양고추는 통으로 챙겨주셔서 소스 인심에 감동. 마요네즈는 집에서 별도로 첨가했고요. 황태포다 보니 맛이 변하지 않아서 가게에서 먹는 맛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다섯 마리 이상은 택배로도 발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마눌몬의 황태포 인생을 바꾼 전일가보! 여러분도 전주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